뭐지? 전화기까지 꺼놓고? 뉴스패치랑 인터뷰 잡았어? 잡았어. 잘했네. 가자. 택시를 왜 잡아? 탑 몰래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차로 가면 네 동선 탑에다 보고될 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무턱대고 어딜 간다는데? 살인범 만나러. 뭐? 저 안에 임순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 뭐야? 면회하고 와. 기다릴게. 석희 아가씨. 아가씨. 내 아줌마 저 석희예요. 전 그날 이후로 쭉 미국에 있었어요. 전 사실이 알고 싶어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를 죽였어요? 아니면 누가 죽였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제가 들어왔을 때 사모님은 이미 저 사람 범인 아니야. 왜냐고?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고양이가 잡아놓은 쥐 한 마리도 상자에 곱게 싸서 묻어주던 사람이야. 살해 동기도 없어. 가사 도우미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던 사람이 왜 스스로 직장을 날리겠어? 한글도 몰라서 평생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 그래도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 좋아하던 사람이 왜 사람을 죽여? 너 누구야? 아들이야. 뭐? 네가 만난 저 사람 임순 아들이라고. 그럼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탑이 널 보냈어? 아니 너 만난 거 우연이야. 우연? 그럼 말해봐. 엄마가 범인이 아닌데 넌 뭐했어? 아들이잖아. 더구나 변호사잖아. 나도 어제 처음 만났어. 15년 만에.
먹어라. 우리 윤두호 씨 아주 잘 맞네. 아저씨 아들 할래? 그렇게 사망신고도 못한 아버지의 아들 윤도가 됐어. 엄마는 왜 못 만났던 거야? 면회를 거부했어. 한상구가 협박했겠지. 그러고도 남지. 우리 엄마 범인 아니야. 현장을 내가 목격했어. 정황상 얼마든지 가능해. 나 엄마 무죄 밝히려고 변호사 됐어. 근데 엄마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러던 중에 널 만났고 여기까지 온 거야. 미국에 끌려갈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못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미국에 버려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마시고 놀면서 나라는 존재로 있는 일밖에 없었어. 진범이 따로 있다면 찾아야 되잖아. 엄마를 죽이고 네 인생을 망친 범인을. 그렇게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 아니, 일부러 만들었어. 더 이상 그렇게 의미 없이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 Have fun researching. 이후 난 클럽 VIP룸에서 자료도 찾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 왜 클럽이냐고? 놀러가는 척 해야만 했거든. 24시간 늘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 당시 엄마 살인사건 기사는 전무했어. 대기업 며느리가 살해당했는데 기사한 줄 없었다는 게 말이 돼? 이후에도 국내 자료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고 자료를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차단. 얼마 뒤엔 사이트가 폐쇄되고. 뭔가 있구나. 의심이 들었지. 알아. 나도 찾을 만큼 찾아봤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뒤였는데 MC 패밀리의 뒷얘기라는 기사에 엄마 사건이 언급됐어.
근데 얼마 뒤엔 그 기사마저 사라졌지. 탑이 작업했겠지.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지. 내가 원하는 건 살인사건의 진실이야. 그래서 탑을 원했어. 탑은 나를 뒤흔들고 감시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난 탑을 손에 넣은 다음 부셔버릴 거야. 흡연도 나랑 생각이 다를 것 같지 않은데. 15년을 기다렸어. 공소시효도 남았지. 우선 내가 대표이사 승인부터 받아야 돼.